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2월 20일 화요일 난초여행 167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꽃 좋죠? 너무 큰 꽃입니다. 이게 꽃이 모시아이네. 모시아이 꽃인데 이렇게 지금 피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 해운대에 23일부터 아니십니까? 그죠? 저희들 전시회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주들을 아니십니까?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모주들만 거기에 갑니다. 가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오셔 가지고 많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래하고 그이 지금 모주들만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도 오리온입니다. 대리안 오리온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맛깔스럽게 피었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들이 요렇게 보면은 워커리아나 다 이래 분주를 해가지고 심어놨던 거 요대로 해가지고 뽑혀져 가지고 가서 입맛대로 다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셔가지고 선착순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여기에는 보면은 희귀종들 보지 못했던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희귀종들이 소형종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는 정말 부양 아니면은 볼수 없는 그런 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제 오늘도 지금 갈걸 준비 작업에 부양 가족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 지금 모시아이 꽃은 21cm 되었습니다. 21cm 정말 컸던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번에는 거의 다 전시회가 지금 대형 카틀리아 하고 지금은 거의 누데마니아 노빌리오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마 멋진 전시회, 부산에서 아니었습니까? 멋진 전시회가 될 겁니다. 이런, 일본에서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런, 원종 모주들, 그죠? 모주들 있는 아이들이, 이런 거는 맥시마 콩칼라예요. 이는 이제 막큰 대형종들이 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눈디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세트로 이래가지고, 티포하고, 콩칼라하고, 알바하고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아이들도, 이런 꽃이 피는 아니십니까? 어제들이 종자 차원에서 연거 아니십니까? 그죠? 요런 아이들의 꽃이 다 핍니다. 쉽게 한개 아니십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꽃이 핍니다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개 나벨을 다 꽂아놨습니다. 꽂아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나벨을 잡으면 바로 아니십니까? 그죠? 될수 있게끔. 요런 아이들도 여기 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가지고, 이 카틀리아, 비싼 돈 주고 일본에 왜 갑니까? 일본에 왜 갑니까? 정말 아니십니까?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꽃 보러 일본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아니십니까? 이게 오셔서 보면은, 나는 비싼 돈 들이가 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도 내년에, 2월 달에 전시회 갈 겁니다. 일본에 전시회 가서 좀 뷰스를 갈 겁니다. 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정말 아니십니까?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자랑이 아니고 아니십니까? 그죠? 아마 이번에 전시회 부산에 계신 분들 와서 오셔서 보면은 부양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아니십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게 될 겁니다. 오셔서 보시면은 그죠?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종자 생산한 거 아니십니까? 요거는 거의 지금 계속 이렇게 다 나갑니다. 한개한개다 날아가가지고 요거는 거의 샘플 위주로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샘플 위주로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잘 가지고 가셔가지고 보고 또 이제 새로 또 주문하시면 되기 때문에 야 한번 쳐다봐. 우리 저희들이 물방울 요런 게 이런 것도 이래가지고 다 생산했습니다. 생산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거 고정관념에 잡혀가지고 일본 물건 나오면 다 좋다는 거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한국도 이미 삼성이 왜 아니십니까? 일본을 무너뜨렸습니까? 그죠? 삼성이 왜 일본을 무너뜨렸습니까? 이미 저희들은 일본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저게 그 사로잡히지 마시고 얌체다 봐보세요. 꽃 나중에 이런 거 보시면은 정말 모주 하나같이 하나하나같이 정말 반듯하게 그렇게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요는 쳐다 보면은 아키니 아니십니까? 멋지게 요 이게 가시면은 딱 때맞지만 있습니까? 노빌리오 아니십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피는데 일반 우리 국내에서 피던 노빌리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다한개한개다 세심하게 다 보시고 이 누대마니 한번 봐보세요. 꽃 한번 봐보세요. 정말 멋있죠? 이런 아이들이 요번에 전시 작품으로 다 나갑니다. 이 노빌리오 요것도 주의 깊게 보시고 나중에 가서 주의 깊게 노빌리오 트리라벨로 한번 봐보세요. 트리라벨로 정말 반듯하게 아니십니까? 멋지다. 정말 아니십니까? 뭐고 요것도 우리 저희들이 모주로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 살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다네. 옛날에는 제가 요는 아니십니까? 노빌리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 이름 뭐더라? 엘레강스. 엘레강스, 정말 엘레강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넘어서 가지고, 요 한번 트리라벨로 한번 봐보세요. 멋지다. 아휴, 아, 여기 오늘 귀한 손님이 왔는데, 자, 한분 내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호야님입니다. 호야님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책을, 우리 호야님 오늘 요번에 책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안 있습니까? 아마 이번 전시회 나옵니까? 다음 주. 아, 다음 주에 나와. 말일까지. 말일까지 나오면은 아마 3월 1일쯤 돼, 3월 달에 아마 우리가 대구의 전시에서는 우리가 이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만나보실 수 있고, 그동안 정말 아니십니까? 알차게 실행 내용 해가지고, 이번에 종합편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카틀레아를 기르신 분들은 꼭 가셔야 되는 거, 그죠? 이게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을 호야 씨한테 잠깐 넘겨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호야입니다. 첫 번째 책은 이제 카틀레하고 우크레한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때 한번 첫 출판 나왔고요. 지금은 카틀레하고 우크레아나 노빌리오가 다 같이 들어있는 통합본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 또 카틀레아나 우크레아나 또 기르면서 그 각종 일에 발생할 수 있는 또 화쇄, 뭐 생리적인 현상 등등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게 식물이 좋아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중남미 쪽에 있는 카틀레아, 우크리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식물을 이해하는 그게 우선이 좀 돼야 되겠고, 또한 그이 카틀레아도 식물이기 때문에 그어 난초를 우리 취미 재배가들은 난초를 좋아하는 그 뜻을 충분히 담았어요. 식물에 대한 감사와 또 배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충분히 좀 느끼게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야심차게 책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수정과 또 내용을 굉장히 알차게 꾸몄기 때문에 제 자신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요. 또 자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주신 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뭐 브라질에서 새로 들어온 이런 화쇄 등등 해서 도움을 많이 주신 우리 부양란 우리 또 무풍 사장님하고 또 우리 꼬미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예, 하고요. 하여튼 그 우리 취미 재배가들이 하여튼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난초 카틀레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에 그러면 책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거 되면 많이 고가로 갈 건데, 책은 거의 한, 저번에 이야기는 한 11만 원 선에, 12만 원 선, 12만 원 선에 유지가 될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여튼 간에 뭐 저희들이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책은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책이 아니십니까? 높으면은 일반 취미가들은 꽃한개더 사지 책은 안 산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게 하겠네. 아마 그 가격이 출판 가격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호야시도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우리가 저희들이 무리하게 책을 많이 출판을 안 하고 딱 100권 한정판만 이래가지고 하라 그래서 100권 나중에 뭐 만부 찍어가지고 안 팔리면은 빚더미 올라앉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호야시에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하든 명예욕으로 항상 남으라 그래,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아마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그거 정말 아니었으면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최대한 아니었습니까? 최소한 해가 금액으로 아마 뽑았을 거예요. 아마 호야시는 아마 이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이 없는 거라도 우리 구독자님이나 구입하시는 분 항상 이렇게 호야시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카톨리아들을 우리 카톨리아나 전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가 수립이 되어가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열심히 구독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바라볼 수 있는 꽃 왕국이 될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부양이나 호야신하고 열심히 우리 부양 에란에서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갈 겁니다. 모든 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조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믿어주시면은, 그걸, 열심히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 네. 이 책에 지금 이 보이는 이 책은 지금 샘플이고요. 표지는 전문 서적처럼 굉장히 두꺼운 표지로 갈 거고요. 그 내용은 풀 칼라 본으로 예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고요. 참고로 장수는 350장 정도가 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고 책이 나오면은 제가 세심하게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아니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때 지금 미리 아니습니까? 아마 우리가 여기에서 온라인에서는 50부 판매를 하고 오프라인에 부양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50부 판매를 할 거예요. 아마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격이 12만 원을 정했다 그러니까 먼저 1순위를 해가지고 입금시켜 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1순위는 무조건 50건만 온라인 판매하고 저희들은 온라인 판매는 안 합니다. 저번에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 한해서 아니었습니까? 했는데 지금 뭐 저희들이 다 나갔습니다. 책은 다 나가고 1편만 조금 몇건 남아있고 지금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아마 이것도 한 하루나 이틀 만에 아니십니까? 거의, 뭐, 그냥 완판될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 오시면은 아니십니까? 여기에 책은 있습니다. 이거 오시는 분 한해서 아니십니까? 그죠? 하고, 또 철저하게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양해서 이게 책을 가지고 악용하실 수 있는 분한테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점꼭 아니십니까? 유념해 주시고, 책을 만들어 주시는 호야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복하고 즐거운 난초 취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아니었으면 설명해드리고 가고 해운대 오셔가지고 금토일 아니었습니까? 이번 주 금토일 금토 오셔가지고 많은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저희들이 일본에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이래가지고 고맙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게 디비나 한번 봐보세요. 디비나 누브라예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노빌리오. 사전에 이제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아셨습니까? 저희들이 또, 많이 그걸 해드립니다.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전시회 준비 가는 품종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전시를 하러 간다 이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거 빨리 오시면은 좋은 품종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품종 일본 브라질에서 저희들이 종자 선별해서 아니었습니까? 기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분양 받아 와가지고 판매하는 거 아마 슈르데르 포파인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다른 데보다 아니었습니까? 그죠? 반절반 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니었습니까? 오셔가지고, 가격 비교도 하시고, 그런 것도 뭐 조금 해가지고 많이 해보시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즐거운 취미생활이 될 겁니다. 오늘은 요거 우리 전시회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오늘 여기서 난초 여행 167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구정관계로 운전하시는 분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건강 잊지 마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